예, 민주당에 번진 법카 불똥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3일에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일 그 전에 대장동 재판에 먼저 나서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전에 가장 뜨거운 감자, 이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바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이틀 전에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만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인데 그 불똥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가 되시면 진상규명에도 뭐 적극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지요. 문제는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김동연 후보가 그 부분은 명확히 문제가 있다는 데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문제가 있지요. 또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을 준 걸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2월 25일부터 네, 3월 24일 됐습니다. 네, 네.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에 네. 공익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일권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자체에서 법적 휘. 예, 잠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틀 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던 이 말. 신지호 의원님, 네. 김동연 지사는 있는 그대로 본인 지사 전에 경기도의 자체 감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이고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임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꽤 불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저 발표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나온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는 작년 6일 지방선거 때 당선이 돼갖고 예. 7월 1일부로 아마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른바 경기도의 그 법카 유용 이 감사는 그 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작년 4월에 이미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감사를 누가 했는가?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임명한 감사관이 이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아, 맞네요. 기억이 그러니까 나네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표 감사인 거예요. 예. 이재명표 감사의 결과를 그 후임자가 그거를 받아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냥 예, 공표를 했을 뿐이죠. 숫자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숫자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게 왜 뭐 저 배은망덕하고 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예. 아까 그 신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잠시만요. 이 화면 다시 볼 텐데요. 다음 화면을 좀 먼저 살펴보고 되돌아와 볼까요? 사실은 경기도도 이게 마치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듯한 느낌을 줘서 그건 팩트와 다르다. 연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4일 취임 전에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말한 것뿐이다.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다. 오늘도 추가로 얘기를 했어요. 감사 대상도 김혜경 씨가 아니라 직원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 발언 왜곡 보도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기도도 연일 해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글쎄요. 해명을 하는 것도 좀 뭐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설정 변호사님. 네. 물론 뭐 친명계가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개딸들이 지난 정권에서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혹은 수박은 다 똑같다. 이거 그냥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 수치를 언급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 의견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은 아니 저렇게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생각했을 때 아니 뭐가 찔려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 시절에 감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이거 그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거 보는 거라서 아닌가. 이제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음 대선에서 후보군에 속할 수도 있는 지금 김동연 지사기 때문에 뭐 예.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김동연 지사가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고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표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본인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다시피 그냥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 그것도 당시에 이것을 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예. 그 직원이 쓴 거에 대한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런 식의 반응을 내보인다면 이건 곧 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반증하자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뭐 저게 개딸들의 일부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예. 저런 반응을 굳이 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당당하게 그래 깨끗하게 그 배우 씨가 그 A 씨라는 사람이 썼나 보다. 당시에 그 직원이 썼나 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예.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오히려 과민 반응하는 게 더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 전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게요. 피감기관이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지사가 있는 그대로 최대 100경까지 혹은 뭐 권익위에서도 140별 정도 매일같이 법인카드 썼다는 수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에는 뭐 일부라고 하더라도 개딸들의 목소리가 요즘 꽤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비명계에서는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 말고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의 답변으로부터 드러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을 민주당으로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당대표든 누구든 그 주변이든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문제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어쨌든 민주당도 이걸 진위, 가짜 진짜인지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까 수사 지켜보자는 정답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개딸들 말고도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뭐 익명이지만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 아니냐. 이거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과를 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방금 영상에서도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 국정감사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예. 진실만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죠. 이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팩트기 때문이죠. 예. 이미 지난해 감사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감사가 끝났고 그 이전에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었고 또한 이 주체 중에 한 명인 배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에는 이 김동연 지사의 이 발언이 괘씸한 겁니다. 왜 괘씸하냐면 방탄 대열에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탄 대열에서 이탈을 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 구속영장 청구할 때 가결파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배 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제시한 증거가 명백하다. 예.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라는 겁니다. 으흠. 그런 제보자의 그런 증거 제시를 근거로 모두가 감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강성 지지층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국민 정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동이나 위례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명백합니다. 샌드위치, 샴푸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아주 괘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전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좋든 싫든 지금 당대표 지키려고 방탄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민찬 부대변 말을 인용하면 팩트만 얘기했을 뿐인데도 그걸 이탈한 건 아니냐는 비판 나왔다.
오늘 일부 보도에 나온 내용은 저만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동연 지사를 일부 친명계에서 탐탁치 않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바로 직전 경기도지사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을 모두 거절했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여러 조직도 경기도 내에서 폐지를 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혹시 이게 대선 경쟁 아니냐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까지도 너무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일단 팩트만 얘기한 것 하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선호 행정관님.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것도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됐던 게 다 뼈아프다 생각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이런 법인카드 유용 의원이 더 커질까 봐 마치 또 제2의 대장동 의혹이 될까 봐 좀 걱정하는 눈치도 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그 박찬대 최고위원의 앞뒤 말을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뭐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대장동이나 백현동만큼의 그렇게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예. 특히나 작년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규정에 따라 처벌받겠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사과를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 윤석열 경찰이 이 그 법카 유형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경찰이라고는 너무 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안에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책임도 졌고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시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재탕 삼탕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이 이제 다시 또 수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결과가 나오면은 뭐 지켜볼 뭐 사건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뭐 단순한 사건입니다. 네. 단순한데 물론 뭐 수사도 좀 더 이제 바로 좀 시작 힘을 내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여선호 행정관 말씀 중에 이제 다 사과를 했고 수사에 맡겼는데 무혐의 났다고 하지만 공익신고자라 이렇게 명백한 얘기를 했고 또 권익위에 여러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 부부가 포괄적인 사과를 했지만 책임을 제대로 짓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가 잘 미진하다고 하면은 예. 조명현 이 공익제보자 씨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경찰이랑 정부한테 따져야죠. 왜 수사를 못했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사법적인 판단 이외에 정치적인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치적인 요구한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어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동안 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신고자를 향해서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그리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맞으면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뭐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428억이니 800억이니 뭐 이랬는데 글쎄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예.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분은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공익제보자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익제보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애초에 저 사람이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민주당도 조금씩 더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신지 의원님. 네. 김혜겸 의원 말은 어제도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용기 의원 얘기는 공익제보자를 볼 수가 없고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근데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민주당 의원이 판단하나요? 그 담당 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저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자다. 아,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 공익 제보자가 아닌데 공익 제보자로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권익위가 사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조명희 씨가 공익 제보자가 된 지가 뭐 엊그제께도 아니잖아요. 작년 2월입니다. 예, 작년 2월이면 그때가 언제예요?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예. 전현희 씨가 그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자라고 한 거를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한마디로 뭐 누워서 침 뱉기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으흠. 법과 제도에 입각해갖고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어이없습니다. 저런 주장을. 뭐 저는 뭐 전 정부, 현 정부 나누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작년 2월에 이미 조명현 씨를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는데 물론 뭐 전용기 의원의 얘기는 뭐 신분을 뭐 악용하는 듯한 뭐 주장을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전용기 의원의 여기 담겨 있는 내용 말고도 예를 들면 국감장에 왜 증인